어머니 품처럼 널은 지리산에 가을이 깊었습니다. 골짜기마다 붉은 단풍이 꽃처럼 피어나는 계절. 이 시절 그냥 보내기 아쉬워 대안 스님이 지인들과 함께 꽃 구경에 나섰습니다. 이 길이 이렇게 운무 같기도 하면 이 길이 예뻐요. 그죠? 약간 환상이죠. 이야기 우러에는 하늘구 멀리 그런데 도착한 곳은 꽃 대신 지풀 무성한 차밭. 풀을 다 뽑았는데 어떻게 여름만 지나면 풀이 이래요. 세상에 이렇게 무섭게. 올해 여름에 비도 많이 와가지고. 이게 삶의 체험이에요, 스님. 바로 이게 삶의 체험이에요. 그런데 지풀 속에 꽃이 피었네요. 자, 제가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따세요. 네. 그 귀하다는 차꽃입니다. 수줍은 아가씨가 반쯤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야. 오늘 나는 엄청 왔네. 따뜻한 봄에 수확하는 찻잎과 달리 차꽃은 여름 더위가 가시면 피기 시작해 찬바람 부는 11월에 수확합니다. 이게 햇빛을 안 봐서 꽃이 좋아. 보살님들도 차꽃은 처음이라는데 향기는 어떨까요? 아, 너무 아름답다. 향이. 이 하나 분 냄새 같은 것도 있고요. 그렇게 많이 튀지 않고 은은하게 그런 색이 나네요. 되게 맛있는 냄새를. 큰맛을 갖고 와야 돼. 입안에 순하게 들어와 달콤 씁쓸한 끝맛을 남기는 게 특징. 사실 이 차로만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뭐 녹차 잎으로만 차를 마셔보지 꽃이랑 열매로 이렇게 효소를 만든다는 거는 그걸 뭐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또 특히 스님 지금 사밭 같은 경우에는 그 약을 전혀 치지 않은 야생 그대로여서요. 차밭뿐 아니라 가을 들판에도 야생화가 만개했습니다. 어쩌면 올해 마지막일지 모르기에 꽃을 따는 스님의 손길이 바쁩니다. 이제 낙엽이 돼서 다 떨어질 때가 돌아오지. 한 해 잘 살고 갑니다. 국화님께서, 상국께서, 그죠? 한 해 살이 식물이지만 한껏 저를 뽐내고 가는 향이 더 진한가요? 다른 건? 아우, 한번 맡아보실래요? 카메라가 맡을 게 아니라 감독님이 맡아야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노란색.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라고 하면 하겠어. 못하지. 이대로 가을을 두고 가자니 근슬에 아쉬워집니다. 지리산 동쪽 골짜기에 자리한 금수암. 긴 겨울을 날 준비가 한창입니다. 암자로 돌아온 스님은 곧바로 공양간에 들어앉아 발효액을 담그기 시작하는데요. 그다음에 차꽃. 귀한 차꽃은 꽃잎이 상하지 않게 물을 끼얹어 씻은 다음 항아리에 담아 설탕을 뿌려주는데요. 설탕이 부패를 막고 꽃의 독성을 잡아줍니다. 꽃은 이제 자기 방어물질들이 있거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독이라고 하잖아요. 뭐 채소에도 독이 있고 꽃에도 독이 있고 근데 이제 발효를 하면 중화가 되거든요. 얘 성질은 많이 누그러뜨리고 좋은 약물질만 우리가 뽑아서 먹는 게 발효거든. 그래서 이제 당발효라고 그러죠.
향이 좋은 찻꽃 발효액은 향료로, 산곡 발효액은 약으로 쓰인다죠. 이제 남은 건 기다림. 가을보다 깊은 향기가 항아리에 차오릅니다. 암자 뒤뜰에서는 장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만들고 있는 건 이름도 생소한 보리등뼈장. 경상도 지역에서 먹는 전통장이라죠. 간편하게 먹을 게 귀했던 시절 거친 보리껍질 가루는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우리 어릴 때 이걸 뭉쳐서 개떡으로 먹었거든요. 좀 부잣집은 그 보리 말고 그 이제 도토리 가루 같은 거 해 먹고 우상집이 보리 튕겨갖고 개떡 해 먹으면 정말 거칠고 맛없어서 맛도 안 들어요. 그래도 그거라도 먹어야 옛날에 설탕이 귀했으니까 간식이 장물 끓여서 스님이 들고 나온 건 보리 등뼈 가루에 넣을 간장. 우리가요 포도하고 다시마하고 직간장을 넣어서 국물을 만들었어. 보리살이 넣어서 하면서. 스님만의 비법입니다. 생장을 그냥 넣으면 간장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 스님 스님 젖으세요. 미주가루와 고추씨, 보리껍질인 등뼈가루를 한 대 섞은 후 뜨겁게 끓인 간장을 부어 뭉치지 않게 잘 저어주면 보리 등뼈장이 완성됩니다. 딱 농도는 좋네. 딱 맞네. 그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죠. 맵고 그리고 구수한 맛이 나네요. 구수해요. 처음에는 이걸 처음 맛봤을 때는 뭔지를 몰랐는데 남편은 이걸 계속 어릴 때 먹고 자랐더라고요. 근데 그걸 먹고 나서 소화가 진짜 잘 돼요. 오래 묵혀 먹는 장이 아니기에 겨울만 지나면 먹는다는 보리 등뼈장. 아이고 잘 익어라. 맛있는 봄이 기다려집니다. 차를 우리 냈던 이렇게 꽃을 땄으니 꽃차 작살 꽃차 한 잔 먹어야죠. 몽우리 진 것들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고. 안 돼, 너 이렇게 부으면 꽃이 펴요. 그 작살 차에 대해서 설명. 가을이 한 송이 꽃으로 피었습니다. 꽃의 향연을 즐기십시오. 아니요, 안 가을이 차 찻잔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차 한 잔에 가을이 깊어갑니다. 가을은 짧기에 쉴 틈이 없습니다. 스님 발길 닿은 곳은 암자 밑 장독대. 100개에 달하는 항아리마다 맛있는 보물이 가득합니다. 간장 먹는 거 이독인데. 아유 달아라. 이렇게 항아리에 내 얼굴이 비춰져야 돼. 그래야 청장이야. 얼마나 장이 맑아요. 항아리에 제 얼굴 비춰지네요. 오 예쁘다. 그죠. 이게 명경주스 같잖아요 장이. 그래야 맛있는 장이에요. 찌꺼기가 하나도 없고. 아이고 장이 그냥 장 안에 내 얼굴이 다 들어앉았네. 와, 짜도 너무너무 달아요. 장맛이. 이러니 우리가 음식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맛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응. 스님의 장에 대한 자부심 대단하죠? 이 거품이 사포닌이잖아요. 사찰에서는 조미료를 쓰지 않으니 장맛이 중요할 수밖에요. 뒤집어보면 색깔이 다르죠. 그죠? 이렇게 노랗게 장이 이래야지 맛있죠.
곰팡이가 살아있잖아. 이거 보세요. 이렇게 곰팡이들이 살아있어야지 노랗게. 요즘 금수암의 밥상을 책임지고 있다는 3년 묵은 된장. 선생님 이 장 먹어봐봐. 아이고 맛있어라. 장이 달다. 아이고 맛있어라. 맛있다.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달아. 단맛이 있어. 짠맛이 있지만 단맛이 있어. 수고롭지만 옛 전통 방식 그대로 장을 담그고 자식 돌보듯 하는 게 장맛의 비결이라는 대한 스님. 아이고 너도 봐야 되겠네. 위에가 다 이렇게 장이 굳어가지고 쎄익 가만히. 이맘때가 묵은 장을 관리하는 시기라죠. 좀 걷어내야지 안 되겠다. 잠깐만. 콩 색깔을 보면 알거든요. 거의 검은 콩처럼 변했잖아요. 얘는 이제 나이로 치면 너무 늙어서 맛성분은 없는 거예요. 맛있는 것부터 먹지. 눈길 주고 손길 주니 묵은 장이 새 장이 되는 마법. 그래서 장은 정성이 반인가 봅니다. 스님이 늦은 점심 준비를 하십니다. 메뉴는 된장찌개. 냄새까지 전하면 좋은데. 그죠? 네. 이 맛있는 냄새를 사람들이 알까? 초 효소를 빼야지. 아, 냄새 좋다. 공양간 옆 장독대에 가득한 건 발효액. 금수암 보물입니다. 200가지로 만든 산화초 효소. 스님이 철마다 산과 들을 다니며 따다 담근 것들입니다. 발효가 될 때까지 매일같이 들여다보며 보살폈죠. 스님은 음식을 할 때마다 식재료와 어울리는 발효액을 양념에 넣어 음식에 다양한 맛과 향을 냅니다. 드셔볼래요? 영감이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역시 장마다 짱이에요. 계절을 그대로 담은 밥 한 그릇과 시간을 이겨낸 맛이 담긴 건강한 밥상. 귀한 것을 얻기까지의 수고가 이 한 끼에 담겼습니다. 오늘처럼 스님들이 부러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스님 쌈장에 청국장을 넣었어. 너무 신선하고 맛있다. 자연을 풍경 삼은 식사. 이보다 더한 행복이 또 있을까요? 돈뜨고. 와, 스님, 하늘이, 하늘빛이 이렇게 아름다울 때가 요때야, 제일. 그치? 저녁에 잔별이 얼마나 많은지 별이 막 다 쏟아져 내려오더라고. 깊어가는 가을. 오늘도 산속 암자에서는 맛있게 장이 익어갑니다.